어떤 사람이 언어치료사를 하면 좋을까? 내 적성이 그거에 맞을까? 지식은 학교에서 외우면 되겠지만 이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현장에서 알게 되시는데 이 언어 재활사라는 직업은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. 저희가 만나는 대상이 안녕하세요. 토크앤토크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언어치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, 또 누가 될수 있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요즘 인터넷 댓글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저 언어치료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? 라는 댓글을 종종 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귀엽고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구나에 좀 신기했던 적도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10여 년 전에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이 분야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고, 또 제가 석사를 다니는 동안 또 졸업해서 일을 했을 때, 넌 무슨 일을 하니?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언어치료사예요. 그 당시엔 재활사가 아니고 치료사였어요. 예,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, 그게 뭐 하는 건데? 라고 다시 되물어보고 저는 되게 긴 설명을 했고, 그분은 결국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, 많은 미디어에서 이 언어치료사를 이제 소개하고 있고, 또 이런 유튜브들도 생겨서 대충은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. 오늘 혹시 치료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이 언어치료사를 하면 정말 좋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먼저 첫 번째는 한국에서는 이제 학부 4년제 언어치료 학과를 나오면 언어치료사 이제 자격 시험을 보고 언어치료사가 될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. 저처럼 이제 다른 전공을 학부에서 했는데 뒤늦게 석사를 가서 언어치료사가 되고 또 시험을 보는 과정들이 있어요. 그러면 생각하실 때, 그럼 4년 공부하는 것보다 2년 반 석사하는 게더 낫겠네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남들 4년 배우는 거를 2년 반 동안 굉장히 압축하게 해서 공부를 했잖아요. 하루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고, 점심은 항상 삼겹김밥. 그리고 친구 관계는 다 끊어졌고요. 저만 그랬느냐?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, 제 친구들도, 제 동기들도, 좀 비슷한 시절을 보내서 심지어 우리 과에 들어오면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된다라는 설이 나돌기도 했고요.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. 남들 4년 배우는 거를 2년 반 동안 한다는 거는 쉽지 않고요. 저는 이제 영문학과를 나왔어요. 중앙대 영문과를 나왔고 연세대학교 언어병리학과를 가게 된 건데, 영어 영문학과여서 언어를 다룬다는 부분에서 이 전공이 조금 겹쳤고, linguistic, 언어학에 대해서 조금 체계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는 그 부분에 접근을 하는데 좀 쉬웠어요. 그런데 또 저희 동기들 중에는 물리학을 배운 친구가 있었고요. 그 친구는 결국 음성치료 쪽으로 가게 됐는데, 왜냐하면 이 음성치료에서는 음향에너지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, 이 친구가 이제 물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 강점이 되었던 거죠. 또 다른 전공을 가진 친구들은 그 나름의 또그 경험들이 이 공부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. 그럼 어떤 사람이 언어치료사를 하면 좋을까? 내 적성이 그거에 맞을까?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첫 번째로 언어치료사가 되시려면 굉장히 정성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머리가 좋을수록 도움은 될것 같아요. 외울 것도 많고, 파악해야 될 것도 많고, 빠르게 이 일에 적응하셔야 되니까. 저와 같이 그냥 보통 사람의 머리를 가리셨다면 이 일은 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 관찰하면 아는 게 많아지는 직업이에요. 그래서 오늘 봐서 모르겠으면 내일 보고, 내일 봐서 모르겠으면 내일 또 보고, 옛날에 했던 데이터랑 비교해보고, 다른 친구랑 비교해보고. 그런 많은 비교와 생각의 과정들을 하려면 정성이 필요하고, 계속 연구하고, 왜안 될까? 왜 치료가 안 될까? 이걸 써볼까? 이 방법을 써볼까? 이 치료 기법을 써볼까? 저 책을 읽어볼까? 이런 논문을 읽어볼까? 라는 굉장히 많은 고민.
근데 그 고민은 정성 없이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지식은 학교에서 외우면 되겠지만 이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현장에서 알게 되시는데 그 의미를 깨닫는 건 많은 정성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고민과 정성. 이런 부분이 자신의 성격과 좀 맞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언어 재활사라는 직업은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. 저희가 만나는 대상이 어떤 무슨 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치료는 그 사람의 삶에 관계된 것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오신 많은 경험들이 이 사람과의 치료를 하는 과정과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다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제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또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아랍어를 조금 배워야 됐었어요. 어느 날부터 영어가 나오지 않아서 친구랑 얘기하다 운 적이 있어요. 그때 처음으로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느껴본 것 같아요. 저는 막 3시간, 4시간도 막 혼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고 싶은 말은 뭐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말하지 못한 답답함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이 일을 저는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.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제가 만나는 친구들 또 말을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그 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사람들이 보였어요. 왜냐면 그때 내가 분명히 더듬었던 그 정말 공포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 하고 조금 헤아리게 되는 경험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작은 경험이지만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을 되게 훌륭한 치료사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. 다른 사람하고 다른 치료사로 만들어 줄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여러분의 경험도 무슨 일을 하셨든지 상관없는 거예요. 늦게 공부를 좀 하실 분들은. 그래서 인생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라. 많이 경험해 보고 또 추천드릴 건 유치원에 꼭 가보세요. 왜냐하면 제가 외국은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는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필수 시간과 함께 정상 아동과 시간을 보내는 필수 시간이 있어요. 저희 나라도 그게 꼭 있었으면 좋겠는 게 저도 막상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정상 3세에는 이걸 하나?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아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쟤는 몇 살일 것 같아? 그럼 걔를 정말 뚫어지게 보고 무슨 말 하나 막 듣고 유치원도 막 가볼 수 있으면 가보고 막 그랬었어요. 그래서 인생에 대한 경험을 쌓고 뭐 많이 도전해 보시고 그러면 저는 좋은 치료사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전에 선배님께서 처음으로 치료를 했는데 아이가 시옷이 됐다고 너무 기뻐갖고 동네방네 다 전화하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막 얘기했지만 아무도 공감을 해주지 못할 때 너무 슬펐다라는 얘기를 학교 다닐 때 들은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정말 졸업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많은 편견도 있고 그것과 싸워가면서 이제 일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언어치료사 카페 가보면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 자신도 일을 한번 포기할 뻔했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항상 뭐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몇 개월 동안 변화가 없는 애를 바라보면서 부모님하고 맨날 상담을 해야 하고,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. 내가 뭘 못해서가 아닐 때도 있어요. 이제는 좀 이런 저희 직업에 대해서 알리고, 우리가 하는 이런 기쁜 일들, 이 친구들이 좋아지는 정말 이 기쁜 순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또 격려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사랑하고, 또 이번 기회가 되게 좋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뜻을 가진 또 재능이 있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언어 치료사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누가, 제가 치료사 되기 전에 이런 이제 방송이 있어서 언어 치료사는 이래야 돼요 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아마 이걸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, 나 치료사 못 되겠네? 라고 실망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. 근데 그걸 모르고 저도 됐어요. 근데 됐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. 하지만,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제가 얘기한 성격이 아니라도 이 일이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으시다면 좋은 치료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저희 심리치료 선생님이 특별 출연을 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
언어 치료와 심리 치료사가 만났을 때라는 프로로 또 제가 제 영상 제작 기획하고 있거든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혹시 심리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이나 제 메일로 보내 주시면 혹시 저희가 다룰 수 있으면 언어 치료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보내 주시면 저희가 영상 만드는지 참고할게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.